한국 최고의 스타크래프트 리그 게임엑스페 온게임넷 스타리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3주차를 맞이한 온게임넷 스타리그, 이제 오늘 2주의 경기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빅게임, 그야말로 빅게임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겠습니다. 아, 강도경 선수와 전태규 선수의 대결입니다. 이 두 선수의 경기를 왜 빅게임이 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면은 진짜로 뭐 예. 어렵기 때문이죠. 탈락이라는 그 계곡으로 한 발짝 성큼 물러나게 되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양상이기 때문이죠. 아, 그러니까 외나무 다리 위에서 아, 물러설 수 없는 한판 경기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예. 강도경 선수 지난번에 신우진 선수에게 패배를 당했어요. 예. 이것도 역시 이 기욤 패트리 선수의 패배와 함께 지금까지 나온 경기 중에서 최대 이변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신우진 선수와의 경기가 그야말로 명승부전이었어요. 아주 적은 적으로서는 보기 힘든 명승부였죠. 네, 그렇습니다. 자, 강도경 선수 1패, 전태규 선수는 김규영 선수에게 또 패배를 당했는데 이 경기도 참 재미있었습니다. 네, 푸터 대 푸터였죠. 네. 자, 강도경 선수와 전태규 선수 뭐 다 잘 아는 그런 선수들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두 선수를 간략히 좀 소개를 해드리죠. 일단 강도경 선수는 하나로통신대 투자 스타리그에서 2위를 했었죠. 네, 준우승. 예. 그리고 저그유저입니다. 네. 이 강도경 선수 또 하나 간략히 얘기하자면 섬에서도 저그를 선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하죠. 예. 네. 이에 맞서는 전태규 선수는 다크호스틴이고요. 고스넷 대회에서 1위한 프로토스 유저입니다. 네. 전태규 선수가 다크호스 소속 그리고 온게임넷 스타리그 뚜껑을 열면서 다크호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김규영 선수에게 1패를 일단 당했습니다. 자, 오늘 맵이요. 이 강도경 선수는 방금 전에 섬에서도 네. 저그를 선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페이스 오디세이예요. 네, 그 묘하게 강도경 선수가 지난 대회에서도 이상하게 섬맵을 뽑는 확률이 높더니 예, 이번 대회에서조차 네. 예, 지금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한 번도 안 나왔었거든요. 네, 처음 처음으로 나왔는데 강도경 선수가 또 뽑네요. 그렇습니다. 자, 섬맵 아무래도 이 프로토스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강도경 선수가 이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지난번 하나로 통신 배틀리버스 스타리그에서 좋은 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아, 굉장히 그럼요? 좋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태규 선수의 입장에서는 아마 입가에 미소가 끊이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맵에 비해서는 낫다 하는 생각은 분명히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정말 지금 저는 아무래도 이제 강도경 선수 뭐 실력이라든지 뭐 섬에서의 어떤 경험 등등 해가지고 강도경 선수 우세를 조금은 좀 치는데 그거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은 1조 같은 경우도 지금 박효민 선수가 16강 진출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박효민 선수가 스포트라이트를 가장 못 받은 선수였었단 말이에요. 네. 이 전태규 선수 모르는 거죠, 진짜. 그렇습니다. 자, 강도경 선수와 전태규 선수의 대결 스페이스 오디세이입니다. 섬맵. 그렇지만 강도경 선수 이 섬맵에서 지금까지 잘 싸운 전적이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1패씩을 기록하고 있고 강도경 선수는 특히 지난 대회 준우승자로서의 어떤 자존심 같은 것도 걸려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패배하는 선수는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승리하는 선수는 다시 한번 희망의 빛을 잡을 수 있는 경기 강도경 선수와 전태규 선수의 대결을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게임맥스 배 온게임넷 스타리그. 자, 2조의 경기입니다. 3주차를 맞이했습니다. 1패씩을 안고 있는 강도경 선수와 전태규 선수의 대결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강도경 선수의 모습. 지난번 대회 준우승자, 한국 선수로서는 아마 최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충격의 1패를 기록하고 있는 강도경 선수 그리고 전태규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크호스, 팀 소속도 다크호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도 다크호스로 분류되는 선수입니다. 고스넷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경력이 있는 전태규 선수 프로토스 유저입니다. 자, 양 선수의 대결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펼쳐집니다. 경기를 지켜보도록 하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1시 쪽에 강도경 선수의 진영이 꾸려졌습니다. 강도경 선수 저그 맵은 스페이스 오디세이입니다. 그리고 대각선 방향 정반대쪽으로 전태규 선수의 진영이 만들어졌습니다.
전태규 선수 7시 방향입니다. 프로토스. 일단은 기본적인 어떤 체제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강도경 선수는 뭐 늘 하던 대로 일단 히드라디스크 체제로 가면서 오버로드의 수송선 업그레이드 기능을 빨리 그 리서치를 해서요. 그 멀티를 먹고 두 개의 그 게스를 돌리는 가운데 스컬지 뮤탈 그리고 이제 하이브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 디바워러와 가디언까지 이제 운용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갈 공산이 크고요. 네. 하지만 전태규 선수는 또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 커세어로 갈 공산이 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전태규 선수는 주특기가 원래 리버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전태규 선수가 리버로 가고 있는데 강도경 선수가 패스트 뮤터로 딱 가면 그냥 여기 끝나거든요. 네. 근데 강도경 선수가 히드라리스크 체제로 기본적으로 간다라는 이런 가정하에서 전태규 선수가 기습적으로 리버드랍 같은 걸 탁 해서 그 드론 사냥에 성공을 해주면 강동경 선수가 진짜 아무러지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어떤 이 선수들의 그 빌드 오더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갈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지금 경기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선맵이다 보니까 프로토스를 선택한 전태규 선수는 뭐 커세어로서 공중을 장악하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전태규 선수 역시 일단은 커세어 생각을 하네요. 네. 예, 바로 사이버네틱스 코어가 지어지자마자 지금 그 공중군 프로토스 공중 유닛의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결국 이렇게 되면 강도경 선수는 저 커세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기 위해서는 히드라를 가야 되는데요. 레어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이것은 뮤탈리스크를 좀 빨리 뽑겠다라고 하는 의도인데요. 네, 강도경 지금 선수 짓고 있는 건물이 히드라리스크 댄이겠죠. 네. 포지를 짓고 스타게이트도 워프시키고 이렇게 보면은 강도경 선수 폭탄 드랍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핵심은 그 폭탄 드랍을 하러 가는 오버로드가 중간에서 커세어를 만나지 않는다는 게 전제가 네. 되지 않겠어요? 예, 하지만 어떤 이 스페이스맵이고 우주공간이 이를테면은 일반 다른 그 선맵에 있어서의 바다지 않습니까? 그 바다가 이렇게 넓게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곳곳에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제 육지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커세어의 공격을 받아놓으면은 한번 내리면 되거든요. 네. 일단 강도경 선수 콜로니를 짓고 있는데요. 미네랄 뒤쪽이죠. 예, 혹시라도 뭐 질럿 드랍이나 예, 리버 드랍 같은 게 올 수도 있다라는 예, 생각에 전태규 어느 정도의 선수의 수비 체제를 갖췄던 거죠. 모습이 잠시 보였는데 전태규 선수 생긴 외모가 말이죠. 질럿하고 참 닮았어요. 강력하게 생겼죠. 네. 그 하드코 질런러시의 명수 유병옥 선수하고 좀 외모가 좀 이미지가 비슷하죠? 예, 그렇습니다. 자, 강도경 선수 오버로드가 전태규 선수의 진영을 발견했는데 커세어가 생산되자마자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태규 선수도 강도경 선수의 진영을 확인했습니다. 아, 지금 스포콜을 건설했네요. 맵을 전반적으로 자신의 진영을 넓게 사용하고 있는 강도경 선수입니다. 일단은 지금 히드라를 꾸준히 모으면서 수성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강도경 선수 전태규 선수가 커세어를 많이 모으는데요. 오버로드를 집중적으로 사냥하겠다라고 하는 뜻인 것도 같고 사실 스포컬리니가 있어도 커세어가 상당 숫자 모인다면 오버로드를 금방 잡을 수가 그렇죠. 있죠. 예, 거기다가 커세어가 공격력 업그레이드까지 되게 되면은 지금 히드라리스크 체제로 일단 히드라리스크 체제로 갈 수밖에 없었던 강도경 선수가 그 공중 유닛인 오버로드의 방어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자, 스포 콜로니에게 공격을 받자 일단 뒤로 후퇴를 하는 전태규 선수의 커세어. 일단 강도경 선수는 이 맵에서 저렇게 스포 콜로니와 히드라리스크를 이용해서 커세어의 오버로드 사냥을 많이 막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예, 크게 당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전태규 선수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는지가 오히려 지금 중요하거든요. 강도경 선수. 예, 그렇죠. 일단 전태규 선수도 멀티 해야죠. 그렇죠. 전태규 선수 로보틱스 퍼실리티를 지었습니다. 스파이어를 짓고 있는 강도경 선수. 자, 이제 뭔가 좀 두 선수가 방향 전환을 모색해야 예. 될 텐데요. 두 개째 게이트웨이. 아, 사실 지난 대회에서 강도경 선수하고 그 디언 패트리 선수하고 이 맵에서 경기를 한 그 경기를
전태규 선수가 안 봤을 리가 사실 없거든요. 그럼요. 예, 전태규 선수로서는 그 경기를 보고 나는 기욤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바로 기욤은 이 기욤 패트리 선수는 투 스타 게이트의 템플러를 좀 등한시했었었는데 전태규 선수는 스타게이트를 하나를 돌리면서 지금 템플러를 이제 많이 확보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아, 전태규 선수 지금 캐논을 상당히 많이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서 지금 멀티를 더 늘리고자 하는 모습이죠. 아, 역시 스컬지를 모으는데요. 뮤탈리스크가 나왔습니다. 예, 스컬지와 뮤탈리스크. 그 디바우러가 나오기 전에는 뮤탈리스크만 가지고 사실은 택도 없죠. 그 커세어에게 말이죠. 하지만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커세어 하나 그냥 잡힌 거고요. 어허,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커세어를 저렇게 패트롤 시켜 놓을 수가 없겠죠. 그쵸, 이제는. 예. 25의 미네랄 25의 게스 75라는 자원으로 미네랄 150의 게스 100이라는 자원과 맞바꾸기를 한 거거든요. 네. 이러면 거의 뭐 두 배 정도 근처로 좀 전태규 선수가 손해를 본 거죠. 커세어들이 지금쯤이면 공격력은 업그레이드가 됐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예 업그레이드 됐죠. 1 저 정도 숫자 가지고는 스컬즈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날아오게 되면 다 잡아내지 못해요. 지금 두 선수 다 상당히 방어적인 입장인데요. 커세어 숫자를 꽤 많이 모았는데요. 아, 저렇게 네. 오버로드만 잡고 있을 때가 아니었죠. 사실 저렇게 오버로드 사냥은 초반에 필요한 건데요. 아, 전태규 선수 멀티 또 늘리거든요. 5시 쪽입니다. 5시 쪽에 멀티. 오히려 멀티는 이제 전태규 선수 쪽이 더 많습니다. 예, 전태규 선수 지금 커세어가 하나하나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커세어로 공중을 제압할 요량이었으면은 커세어가 좀 더 많았어야죠. 그러면서 지금 커세어의 공중의 업그레이드는 지금 계속 시켜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전태규 선수도 이제 자원이 꽤 될 텐데 스타게이트 늘려가지고 뭐 스카웃을 뽑아줘도 좋고요. 커세어만 뽑는다라고 할지라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이 전태규 선수의 생각은 멀티를 지금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저 정도 수의 캐논은 뮤탈리스크로 상당히 많은데요. 캐논이 지금 저거 지금 지어지는 것까지 완성되면 6개인데 네. 차라리 히드라 드랍이 낫겠는데요. 그렇죠. 강도경 선수 뮤탈리스크 한둘만 잃고 그냥 도망가죠. 그러면은 지금 저거는 강도경 선수가 취소를 한 게 아니라 지금 파괴를 당한 네. 거거든요. 하이브 업그레이드를 예. 합니다. 결국 디바우로가 나와야지만 커세어가 견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 지금 정도 수의 커세어라면 뮤탈리스크와 스컬지만으로도 좀 극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아무래도 저 뮤탈리스크들의 손실이라는 측면도 강동현 선수가 생각을 하고 일단은 디바우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모양이네요. 자 전태규 선수는 예, 예. 5시 쪽에 멀티 지역이 잘 돌아가고 있고요. 본진에 예. 미네랄은 떨어졌습니다. 지금 투스타게이트인데요. 플립비콘이 있네요. 예, 예, 예. 캐리어 체제로 넘어갈 듯 보입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자원이 우월하다면 커세어 캐리어도 상당히 좋은 조합인데요. 네. 아 지금 스컬지를 상당히 많이 어떻게 보면 강도경 선수 조금은 이제 조급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멀티를 못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전태규 선수는 멀티 늘리고 있고요. 네. 전태규 선수. 예, 금 근처에도 못 가지 않습니까? 커세어들이 좀 모이니까요. 예. 이거는 전태규 선수도 이 지역 템플러가 있긴 하지만은 두기 가지고 좀 힘들고요. 자, 5시 쪽 전태규 선수의 멀티 지역입니다. 자, 동시에 두 것을 공격합니다. 가디언과 디바워러가 전태규 선수의 본진을 공격하고요. 지금 양쪽 공격을 하고 있어요. 자, 동시에 5시 지역에서도 강도경 선수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예, 하지만 이 전태규 선수는 템플러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네.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네요. 네. 지금 이 싸움이 어떤 승패를 가늠할 수가 있는데요. 네. 자, 디바워러 지금 템플러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예예 뭐 5시 지역은 밀립니다. 예. 네.
엄청난 폭탄 드롭. 강도경 선수 대단하네요. 결국 방어하는 쪽에서 양쪽 다 신경 쓰기가 힘들죠. 예, 네. 거기다가 템플러는 손이 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전태규 선수는 자원줄이 끊기고 말았는데요. 예. 그리고 전태규 선수 셔틀에 지금 프로브를 태운 것 같아요. 전태규 선수. 사실 전태규 선수가 지금 이 정도 수에 자 재밌습니다. 맞기 힘들고요. 이거 진짜... 잘하면 누가 먼저 엘리 되느냐 싸움이 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자, 양 선수 서로 상대편의 본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히드라 리스크의 대부대가 전태규 선수의 본진을 그리고 예. 전태규 선수의 캐리어를 비롯한 각종 템플러들이 많이 내렸죠 지금. 네. 그리고... 돌아오는군요. 이거를 전태규 선수가 막아내면 전태규 선수가 유리해지거든요. 예. 아, 지금 캐리어 한 개를 그냥 잃었는데요. 자, 히드라이스크 네 마리. 아, 더 있어요 밑에 조금. 아, 그리고 아래쪽으로 또 있군요. 자, 밀어붙입니다. 보통 캐논이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비할 수 있는 유닛이 없습니다. 캐리어가 돌아오고 있는데 캐리어가 왜 이렇게 더딥니까? 자, 전태규 선수. 그렇지만 이거 맞게 된다면 전태규 선수가 공중 유닛으로 지금 우세이기 때문에 네.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강도경 선수 지금 멀티 할 수 있나요? 멀티 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지금 막아냈는데요. 막아냈습니다. 막아냈습니다. 자, 강도경 선수. 이거 강도경 선수. 예, 지금 강도경 선수가 불리한 상황이에요, 지금. 강도경 선수의 본진을 좀 볼까요? 자원 상황. 본진과 뒷마당 어떻게 돼 있을까요? 자, 지금 일단은 지금. 예. 멀티는 할 수 있겠네요. 예. 자, 스컬지를 만들어내서 전태규 선수의 캐리어 제일 무섭죠. 집중적으로 노리는데 참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리고 전태규 선수는 커세어를 다 잃었나요? 커세어가 거의 없습니다. 두 기가 남아있네요. 예, 서로 간에 엄청나게 타격을 입고 서로 간에 또 엄청 타격을 입히고 예, 이런 가운데 또 소강 상태로 넘어가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자, 히라리스크 스컬지. 네. 캐리어를 지금. 자, 다시 한번 스컬지가 공격을 해 들어가는데요. 역시 캐리어의 매치는 대단하군요. 자, 캐리어가 공격을 해 들어오면 히라리스크가 뒤로 물러섰다가 지금 전태규 선수 스타게이트에 불이 안 들어오는 걸 보니까 지금 자원이 없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예, 자원 상황 두 선수 참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로 상대편이 멀티하는 것을 참 철저하게 견제를 했습니다. 아, 스포지가 너무 많아요. 캐리어 그렇죠. 네, 캐리어 모두 파괴됐습니다. 강도경 선수는 지금 S는 굉장히 많이 남죠. 지금 자원이 없는데요. 전태규 선수 자원이 없어요. 자, 전태규 선수 자원이 없습니다. 스컬지가 날아다니면서 이제 커세어를 요격하고요. 히드라리스크 몇 마리 없습니다만은 건물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히드라리스크 셋. 얼마나 치열한 교전이 펼쳐졌는지 알 수 있는 숫자입니다. 자, 강도경 선수의 병력이 월등 앞섭니다. 히드라리스크 셋 대. 지금 전태규 선수 입장에서는 프로브밖에 없단 말이죠. 네, GG.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전태규 선수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만은 결국 어쩔 수 없이 GG를 선언해서 강도경 선수 아주 승리를 거뒀습니다만은 혼쭐이 났습니다. 네, 자, 강도경 선수 승리 1승 1패가 됩니다. 네, 강도경 선수가 아주 기사회생을 하는군요. 네. 네, 1패를 기록하고 있던 강도경 선수 이번 경기를 꼭 잡아야 새로운 희망을 좀 볼 수 있었는데 전태규 선수 자칫 잘못했으면 강도경 선수가 질 뻔도 했던 그런 경기예요. 아주 좋은 타이밍이었는데요. 이 네. 전태규 선수는 커세와 캐리어의 작전이었기 때문에 캐리어를 모아야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태규 선수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초반에 커세어로서 공중을 장악했을 때 네. 오버로드를 사냥함으로써 좀 더 발전을 늦추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네요. 그렇군요. 이 강도경 선수와 전태규 선수의 대결 그렇게 뭐 짧은 경기가 아니었습니다만 하이라이트 한 군데를 찾아라라고 하면 바로 강도경 선수의 동시에 두 곳의 그 기지를 공격하는 그 러쉬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섬전에서도 저그가 강할 수 있다라는 걸 강도경 선수가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강도경 선수의 뚜렷한 전략이 있어요. 그게 네. 바로 지난 대회 얘기를 제가 자꾸 드리는데 기욤 선수하고 할 때도 뮤탈리스크로 기욤 선수의 커세어들을 살짝 꼬셔놓고 히드라리스크 폭탄 드랍이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한쪽에 템플러 두기에 많은 수의 이 캐논으로만 수비가 되어 있는 곳에 보통 캐논 킬러라고 할 수 있는 히드라리스크를 왕창 드랍을 하고 예, 그리고 본진에는 디바워러와 그리고 가디언 이렇게 해서 막 컨트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본진을 일단은 주요 건물들이 있는 본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전태규 선수는 본진에서 계속 뭐 템플러 사이오닉 스톰 쓰고 막 이러면서 멀티를 돌볼 겨를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템플러 있으면 뭐합니까? 히드라리스크에서 그냥 밀리는 거죠. 바로 이런 식의 어떤 양동 작전이 이 그 강도경 선수가 섬에서 이 최강의 적으로 군림할 수 있는 네. 예, 그런 원동력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태규 선수가 패배를 확인했습니다만은 전태규 선수의 저력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어요. 네, 상당히 아쉬웠죠. 네, 네, 전태규 선수 패배를 해서 2패를 기록했습니다만은 그래도 16강 진출의 꿈이 아주 물 건너간 것은 아니에요. 예, 자력 진출은 이제 불가능하지만 그 와일드 카드 한 장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우진 선수가 지금 김규영 선수와 이제 대전 남겨놓고 있는데 신우진 선수가 김규영 선수에게 지고 이 전태규 선수가 신우진 선수한테 이기면 네. 그 와일드카드 진출까지는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강도경 선수도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6강 진출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번에 이제 신우진 선수와 김규영 선수가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승리한 선수는 이제 16강에 진출하게 되겠고 그렇죠. 1승씩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패배한 선수와 이 강도경 선수가 아마 2위 싸움을 치열하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게임엑스페 온게임넷 스타리그 오늘 두 경기를 보내드렸습니다. 3주차 경기 두 경기 모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아주 멋진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이제 회를 거듭하고 또 주차를 거듭하게 될수록 점점 더 순위 다툼이 치열해집니다. 아마 내일과 모레 이어지는 경기도 그러리라고 하는 예상을 쉽게 해볼 수 있는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게임엑스페 온게임넷 스타리그 방송 시간을 좀 알려드리죠. 한국 최초의 게임 전문 채널 온게임넷을 통해서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에 밤 11시 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투니버스를 통해서는 수, 목, 금요일 밤 10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은 시청을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시청을 할 수 없는 시간이다 하시는 분들은 재방송이 여러 차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시간을 찾아서 방송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낮 1시에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 지하에 있는 메가 웹스테이션에서 이 게임엑스페 온게임넷 스타리그의 공개 녹화가 있습니다. 중계방송을 여러분들 와서 직접 지켜보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프로게이머도 실제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은 3조와 4조의 경기입니다. 3조 경기 최인규 선수와 오삼택 선수 그리고 변성철 선수와 박현준 선수의 대결인데 이 경기도 참 빅게임이죠. 정말 기대가 되는 게임들이죠. 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멋진 경기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게임엑스맨 온게임넷 스타리그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D가 이름이 뭐죠? ID 이름이 뭐죠? 선비요. 혹시 뭐예요? 그냥 콜라 먹다가요. 콤비콜라 했었던 맞는 거 콤비콜라 그거 있었네. 그거 먹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네, 할 거 없어요. 어? 회사 이름 한 거 카메라는 무서워하면서 방송을 되게 많이 하네요. 방송층이야. 저희 강도경 선수가 긴장할 때마다 어떻게 달라고 부탁하는 거 있어요? 얇게 해주세요. 살짝 해주세요. 너 테이블을 생각해. 자신의 피부가 어떻다고 생각해요? 괜찮다고 봐요. 그 각오가 어때요? 이번에는 무슨 일 있어도 이겨야죠. 1패를 했으니까요. 16강 나가려면 무슨 일 있어도 이겨야죠. 파이팅. 그러면 아주 좋고요. 이왕 올라간 김에
좀 16강에서 좀 잘은 강도경 선수, 강도경 선수가 밥 다 사는 거예요?